오렌지색 소변이 나온 경우에는 피로가 누적됐거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래요. 근데 이렇게 오렌지색이 나오는 경우에 가끔 왜 비타민을 섭취하고도 네, 이렇게 진해지지 않나요? 네.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는 저런 색이 나타날 수가 있고 비타민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색이 계속 나온다면은 탈수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간이 안 좋을 때도 계속 나온다면은 한번 그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 통증 없는 혈뇨. 방광암, 신장암이요.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우리가 통증이 없는 혈뇨가 나올 때 잠깐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경우는 너무 필요하거나 뭐 염력증에서 생리가 있다든지 뭐 염증이 있다든지 할 경우 잠깐 나올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피가 뻘겋게 나오면서 계속 나온다 할 경우가 제일 무서운데 이럴 때는 바로 이 방광. 여기는 아니면 신장, 여기 암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래요. 특히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남자가 나올 경우는 방광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검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옆구리 통증이 있으면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옆구리 통증. 신장 결석, 요관 결석이요. 네, 그렇습니다. 옆구리가 아프면서 그 혈뇨가 나오면 심각한 겁니다. 주로 이제 옆에 그 신장하고 요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신체상에서 신장 결석이라든가 요로 결석이 의심되기 때문에 병원 치료 좀 해봐야 됩니다. 또 소변 상태에 따라서도 있잖아요. 거품이 많이 생기면 뭐 당뇨이신 맞아. 네,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건 당뇨보다는 단백뇨가 많은 거예요. 아, 단백뇨. 이게 이제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이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거가 오래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꼭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은데도 거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요도 소용 나오는 그 거가 좀 이렇게 꾸글꾸글해져서 얘가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거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검진을 받아서 단백뇨가 없고 혈뇨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에 나오는 경우에는 정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준환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왜 건강에 소변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소리 아니겠습니까? 요강을 깼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럼요.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리하고도 건강에 관계가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찌린내라고 하잖아요. 냄새. 소변 냄새. 그거로도 건강을 알 수 있나요? 아, 맞습니다. 이제 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원하게 쫙 나오는 경우가 정상이죠. 근데 삐질삐질 나오는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아니면 전립선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냄새가 찌린내 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냄새는 약간 나는 게 정상인데 그 냄새가 지독하게 날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음식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는 냄새가 좀 진하게 나고요. 그다음에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경우 있어요. 소변에서. 바로 당뇨 환자입니다. 단내 나는.